안녕하세요. 그리고 이제 언더파로 들어섰는데요. 네네. 오늘 경기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날씨는 굉장히 좋았고 뭐 코스 컨디션은 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는데 사실상 지금 볼 스트라이킹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통계적으로도 지금 아마 그린 적중률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늘 숏게임이랑 퍼팅이 좀 많이 살려준 것 같아서 그래도 빨간 숫자로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 이틀 이제 연습장 가서 식사하고 나서 좀 뭔가를 찾으면은 또 나머지 이틀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잘 안 되시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샷 메이킹 쪽에 그러면 이제 코스 공략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는지 그 부분 그래도 연습 라운드를 이제 월화하고 이제 시합까지도 이틀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 이제 그림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생각한 대로 좀 공이 안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위치에서 어프로치나 뭐 벙커샷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그래도 그 부분이 오늘 다행히 잘 세이브가 됐던 것 같고 보기를 유일하게 하나 한 게 좀 스스로 벌타가 먹어서 원벌타 공이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갔었는데 공을 이제 체크하고 또 어떻게 쳐야 될까를 구상하는 와중에 이제 채를 그냥 이렇게 뜰까라는 생각에 이제 공 뒤에 한 1인치 뒤에다가 이렇게 대봤었는데 그게 뭐 아쉽게도 그 솔잎들 위에 이제 올라가 있어서 원벌타를 제가 이제 자진 신고해가지고 원벌타를 먹게 됐던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뭐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전 PGA 투어에서 한번 활약하셨던 적이 있잖아요. 네네네. 좀 이렇게 다시 오니까 좀 더 그런 어떻게 최종 목표를 그래도 PGA 투어라고 다시 해주셨는데 좀 그런 게 더 확실하게 생기시는지 궁금합니다. 그쵸.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만 이제 세 번째 PGA 투어를 나오고 있는데. 사실상 좀 감회가 뭐 올 때마다 새롭고 아 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CJ 측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시합을 열어주시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사실상 다시 뭔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이제 후배 선수들처럼 다시 미국에서 뛰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예전에도 이제 PGA 투어 몇 개 많이 뛰어보시고 그다음에 네네. 최근에도 다른 데 뛰셨잖아요. 그 CJ 컵이 다른 대회랑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미국 PGA 투어 다른 뛰어보셨던 대회랑 일단 뭐 이런 하스피탈리티나 뭐 선수들을 위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았고 뭐 CJ만의 뭔가 색깔을 좀 더 이 대회는 좀 많이 입힌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어려운 코스에 어려운 세팅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뭔가 원하고 더 스스로를 뭔가 몰아붙여야 되는 그런 코스인 것 같고 CJ만의 특색이 일단 하스피탈리티에 들어가면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타지에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도 사실상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가 없는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비비고나 뭐 이런 비빔밥이라든지 뭔가 많은 한국 음식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